토론을 벌이는 9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낙성대 교수님,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러라! 네. 자, 다음은 우리 두 분 토론의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의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자, 댓글도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대결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누가 배트맨이고 누가 슈퍼맨 같습니까? 저 친구가 배트맨이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박쥐처럼 뭐 개콩 갔다가 코비 갔다가 이저리 뭐 옮겨다니면서 뭐 여기 한번 붙어볼까 저기 한번 붙어 이러니까 이제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아작 나더만. 야, 네 얼굴에도 한번 붙어서 아작 내줘? 어? 아 가만 있어봐. 이미 붙었었는데 누가? 제대로 아작 났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초반부터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백화점에서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로 하나 남은 명품 가방을 결제하려던 순간 건달이 나타나서 이거 내가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양보한다 대 결제한다. 이거 뭐 여자분들은 웃고 남자분들은 약간 난감해하는 표정이네. 네. 저는 무조건 뭐 양보한다. 건달한테 양보한다? 양보한다. 네. 이쪽인데. 아 근데 생각해보는데 내 여자친구가 지금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죠. 남자 대 남자로서 1대1인데 그냥은 양보 못하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한마디 정도는 하겠지. 뭐라고요? 저기요. 사랑합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왜냐하면 그냥 양보하면은 기분 나쁜 줄 알고 오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중하게 사랑합니다 형님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명품백 있잖아요. 매년 수십만 개씩 세계에서 나와요. 근데 제 목숨은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있는 거 잃어봤자 뭐예요. 명품백 못 봐요. 아무리 명품백이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 건달에 맞아가지고 어디 하나 찢어지잖아요. 이국종 교수가 한땀한땀 꿰매도 그 수술 안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가 않아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 백화점 가면은요 남자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막 쇼핑백 들고 모여 있고 뭐 화장실 앞에 보면은 남자들 쇼핑백 들고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 왜 그래요? 명품관에서 건달 만들까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채영님. 예, 김채영님.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걸자려고 하는데 건달 형님이 와가지고 그거 갖고 와 이러면은 양보합니까 결제합니까? 양보한다. 나처럼 양보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는 왜 그러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지. 저 친구는 배려심이 뛰어난 거야. 다 양보하는 거지. 양보 정신이 뚝철한 거야. 착한 친구야. 다 양보하는 거야. 너 가져. 배려심이 뚝철하고 나처럼 양보하는 정신이 뚝철한 겁니다. 옆에 여자친구야? 옆에 여자친구야? 봐봐. 다 양보하고 재사귀잖아. 무슨 아니, 소리예요? 이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예쁜 여자를 만나서 얼굴 몰아주면서 얼굴에 양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양보심이 투철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처럼? 그렇죠. 미녀와 야수처럼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 둘은 야수와 야수네. 저 맥이 배꼽같이 생긴 게 어디 관객들 놀리고 있어 이거. 배꼽. 아저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왜 외모지적으로 해. 아저씨 너무 외모지상주의 아니야?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네 얼굴이 지상에서 주의해야 할 외모야. 무슨 소리야. 나 이 얼굴로 잘 다니고 있는데. 아니 왜 지상에 나와 있어요. 지하에 쓰라고 몇 번을 내겠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주의가 된대잖아요. 지하에서 나오지 마세요. 자자 시끄러워. 요즘 젊은 것들이 백화점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시장 가서 사면 될 것이지 뭐 백화점을 가겠다고. 야 그래 그러면 뭐 집 앞에 있는 백화점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또 뭐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롯데 본점 가보자. 롯데 본점 가보자. 그 옆에 신세계도 둘러보자.
어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메뚜기 뛰고 있어. 나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거나 정신머리밖에 없었어. 어? 하루 종일 애들 쳐고 정신없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림질하다가 전화벨 울리면 놀래가지고 다리미를 지키에 갖다 대고 그랬어. 아이 그리고 남자들 잘 들어. 건달이 뭐가 무서워? 어? 건달이랑 싸워서라도 가방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건달 딱 보고 여보세요, 이거 내가 먼저 본 거니까 내가 살 거요 하고 딱 멋지게 결제를 탁 하려고 하는데 여친이 또 슬쩍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50만 원만 더 사면 5만 원 상품권 준대. 50만 원만 더 사면 5만 원 상품권 준대. 젊은 것들 잘 들어. 50만 원을 안 쓰면 그냥 50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어디 상품권을 받으려 그래. 나 때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소새끼밖에 없었어. 자다가도 막 송아지 편하다 그러면 막 새벽이라도 막 뛰쳐나가고 그랬어. 그렇게 나가다가 시어머니 자고 있으면 얄미워가지고 시어머니 발을 들여밟고 지나가고 그랬지. 그렇게 백화점 갈 거 다 가고 뭐 상품권 받을 거 다 받으면 소비자 가격에서 차비는 빼드릴게. 와 잘해드릴게. 자, 우리 그 박영진 대표님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 했지. 그 혹시 아내분 생일 때 선물은 어떤 걸 사주십니까? 나는 선물로 가방 같은 거는 절대 안 사줘. 그냥 가방을 사줘. 아니 뭐? 가방 같은 게 가방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아빠랑 결혼하는 거야? 어? 그러면 여우 같은 마누라는 진짜 여우야? 너 보고 아이 두꺼비 같이 생겼네. 그럼 네가 진짜 두꺼비야? 어? 그건 맞는데? 저 두꺼비가 아닙니다. 잠깐만 이게 그러네? 나 두꺼비 같은 게 두꺼비가 아니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어쨌든 뭐 저 아저씨 논리가 맞다면 뭐 저 아저씨대로 결제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 나도 결제할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저씨 요즘 같은 세상에 건달이 어딨어요? 좋게 살아요. 예? 여보 내가 이거 사줄게. 야, 예. 결제해 주세요. 한순간 갑자기 뭐가 번쩍해. 잠깐만. 아차. 아저씨 지금 나 쳤어요? 찼어? 경찰서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자기야 잠깐만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이따 사자. 갔다 오자. 가자. 기다려. 야 이거 한 대 맞아도 거뜬하네. 몸도 가볍고. 야 이거 싸울만한데 한번 싸워볼까? 어? 자기야 나 멋있어. 잠깐만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다시 가는 거야. 야 왜 안 따라와? 여보 왜 안 따라와? 잠깐만 여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와 나 죽었네. 아니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을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영원돼서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몸이 가볍더라. 사람들 몰려가지고 다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여자친구만 아유 울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네. 아유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카드 어딨냐고? 상황에서도 굳이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 야 굳이 몸에서 카드를 찾아서 결제를 하려고 하네.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영혼이지만 내 몸 한번 빌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한마디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 힘을 다 줘가지고 영혼 들어가가지고 네. 한마디만 해야지. 최대 3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서까지 계속 카드 할부값을 내는 겁니다. 어. 이게 뭐예요? 양보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아 시끄러 앉아있어. 자자자 잘 들어. 그래 이상준이 말대로 양보했다고 쳐. 어? 그러면 양보했으면 또 여친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가방 말고 다른 건 뭐 갖고 싶어? 물어봤더니 또 뭐 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어야 그래 그러면 건강 목걸이 딱 하나 사주면 되지. 그 입 대빨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꼬르띠야 꼬르띠야 뭐 깔때기라 그런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잘 들어. 나 때 목에 걸칠 수 있었던 거는 수건밖에 없었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목만 하얗게 가로로 이렇게 띠가 생기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가로띠예요. 가로로 띠가 생겼다 그래서 가로띠예. 세로로 생겼으면 세로띠예. 가로띠. 그렇게 말이야. 지들 명품 목걸이 하나 사줬으면 아니 내 것도 명품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사달라 그랬더니 간다는 데가 또 뭐? 여주 아울렛. 여주 아울렛 창고 대방출. 어디 대방출하고 있어? 나 때 대방출 할 수 있었던 거는 명절날 시댁 식구들 밥 다 먹고 설거지거리 이렇게 대방출하는 거밖에 없었어. 그것도 혼자서 3시간 동안 설거지하면서 시어머니 욕을 또 대방출하고 그랬지. 그렇게
이렇게 명품 살 거 다 사면은 소장 가치는 있어요, 샤테크. 네. 어, 네. 자, 투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여러분들 소신껏 양보를 할 것이냐, 결제를 할 것이냐. 자,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